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조망과 프라이버시 모두 잡은 디귿자 집을 찾아갑니다. 속이 쓰리십니까? 건강한 디큐비티에서는 누구나 앓기 쉬운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네 친구들끼리 뭉쳤습니다. 15인조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를 소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에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기온은 조금씩 오르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또 묵직한 이분이 또 움직임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봄의 전령사 두꺼비인데요. 청주에서는 도심에서 또 두꺼비를 볼 수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보면은 뭐 산남동 원흥이 생태공원, 성화동, 용암동 일대에서는 두꺼비가 산란 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라는 얘기일 텐데 우리나라 토종 두꺼비는 개구리나 다른 양서류에 비해서 몸집이 크잖아요. 그만큼 많이 먹어야 돼서 그 물가보다는 산에 많이 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곳을 찾아서 알을 낳는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보니까 3월 중하순까지는 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그 다음은 산란을 마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이런 우리 자연 생태계가 풍성해지고 잘 복원되려면은 두꺼비 같은 중간 개체의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올해도 두꺼비들 우리 산란 잘하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정말 미세먼지 최악인데요. 네. 언제쯤이면 좀 맑은 하늘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지는 내일 모레쯤 차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해주세요. 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머물고 있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먼지가 계속 쌓이는 가운데 공기질은 어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한 외출만 하시고 나오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제천이 영하 2도, 중평은 영하 1도, 충주는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쭉쭉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14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낮 동안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먼지 농도는 높은 단계로 유지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13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에는 북부 지역에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배출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쌓인 중금속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역과 같은 해조류, 고등어, 녹차, 배 등이 도움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건강한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입니다. 예.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반가워요. 톤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 오늘 어떤 집 소개해 주실 거예요? 자, 일단 집을 또 소개하기 전에요. 이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 혹은 전원주택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마이맨션 출연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한적한 곳에서 북적거리지 않게 좀 조용하게 지내고 싶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 키우는 분들은 좀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 땅의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농사 짓고 싶어서 이렇게 집 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보통은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마이맨션의 주인공은요. 여기 하나 더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지으셨다고 해요. 알쏭달쏭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마이맨션. 넓고 넓은 이 집에 대문이 없다? 밖에서 보면 창문이 없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커다란 창문이 있고 집 내부 어디서나 사생활이 보장되는 구조. 독특하고 짜임새 있는 디귿자 집을 찾아갑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충주 수안부 아시죠? 수안부 인근 전원마을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건물의 배치와 또 구조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하거든요. 궁금하긴 한데 오늘도 마이맨션 구경하러 가보시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 대문을 찾아 헤매다 들어간 복도 같은 입구. 호호, 시작부터 미스터리한데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현봉 건축가를 소개합니다. 우와, 한눈에 봐도 대저택 같아 보이는 집. 규모가 대단하죠? 대지 822.8제곱미터에 연면적 390.95제곱미터. 여기에 설계기간 3개월에 공사기간만 모두 합쳐 1년이나 된대요. 이 집의 구조가 특이한 게 보이나요? 건물이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안채와 게스트룸이 있는 동남향의 살림집과 책 보고 재택 근무도 하는 남향의 서재, 차 마시고 휴식하는 정자 현우정, 그리고 여긴 자재 창고와 황토 온돌방. 이렇게 네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이 집의 이름은 두루 사람들과 소통하는 집, 두루제라네요. 그리실 마을을 고르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 특징이 있어서 더 선정을 하시게 될 것 같았는데, 네. 특징이 또 있나요? 예, 그렇죠. 주변 이 전체가 이렇게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계 포란형이다. 닭이 알을 품은 형세다. 그래서 상당히 좀 푸근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이 땅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성, 그리고 특히 이 마을에 있어서 중앙이 아니라 이렇게 외곽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독립성을 보장돼서 가장 좋은 주택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네. 과연 그럼 집 내부는 어떨까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예. 구경시켜주세요, 선생님.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예.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산이 보이는 주방창을 시작으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창, 은근한 옆산 뒤태가 보이는 안방 창까지. 와, 풍경이 다 달라요. 이제 안채 위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가볼까요? 이곳 역시 풍광은 굿. 신기하게도 집안 어디에서도 마을의 집들이 보이지 않고요. 다 오롯이 풍경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 전체를 둘러볼까요?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동시에 잡은 디귿자 구조는 역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창문에는 다 온통 산만 보이고 주택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예, 주택들도. 예, 그렇죠. 그럼 정말 좀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예. 벚꽃하면서 아무도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집은 이 대지가 다른 집보다 1m80 정도 낮아 있는 그 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저희 집을 다 쳐다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부 쪽은 창을 하나도 안 낸 겁니다. 창이 내부에서 외부를 봤을 때 창과 외부에서 내부를 봤을 때 창은 달라집니다. 창의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적인 부분이 상당히 현대 건축에 있어서 창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 예. 집 구경하면서 느꼈던, 예. 건 창이 그냥 똑같은 창이 아니라, 네. 그 집마다 창이, 네. 다 독특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창은 무조건 크고 넓은 게 좋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오히려 생활하기 불편한 집, 예쁜 조망을 망친다는 말씀. 그러니까 창 역시 풍광에 따라, 터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설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원주택에 관한 궁금증 많으시죠? 마이맨션 시청자들이 가진 궁금증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풀어볼까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남향 집이 좋다, 아니다, 남향 집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찬반 의견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그 자연적인 영향을 갖고 집을 짓다 보니까 반드시 남향해야 되고 일조량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남향 집을 선호를 한 거죠. 맞아요. 사실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따뜻하고 또 시원하고 이런 게. 근데 정말로 남향이 아니어도. 예, 그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 집은 거실 뒤에 보면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저희 집의 장점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연이 준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꼭 남향집이라고 좋은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향이 좋다기보다 그 대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열을 가장 신경을 쓰면서. 그렇죠. 예. 제가 지론 중에 하나가 택신지지. 모든 사람은 건축가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흐름과 기운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두루제가 풍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사계절 산의 모습을 정원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답니다. 땅이 갖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이 있는 한, 그리고 이 공원이 지목이 바뀌지 않는 한은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보통은 집을 지으면 지금은 좋지만 그 앞에 꼭 집 들어온대, 그렇죠. 햇빛 가려, 풍경 가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앞집을 짓기 전까지는 내 집이 좋고 난 땅을 잘 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앞에서 건축이 되게 되면 조망을 다 가리죠. 요즘에는 향보다 조망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꼭 남향집이 아니어도 땅의 메시지를 잘 듣고서 그렇죠. 선정하면 진짜 새롭고 좀 뭔가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아서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답변 많은 도움 되셨나요? 울타리가 없고 대문이 없어 누구나 들어오게 만드는 두루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곳 있는데요. 특히 청고 벽돌과 현무암으로 된 벽을 따라 들어가는 입구가 가장 재밌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정원을 주인공은 정말 두루두루 개방해 살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제가 이 집에 이제 놀러 왔잖아요. 문을 찾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한참 헤매다가 아무 데나 들어왔는데도 다 이렇게 집으로 통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희 집은 집 이름이 두루제 아닙니까? 두루두루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문도 안 만들고 담도 안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이 집은 누구나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담장과 문이 없으면 이웃 간의 왕래도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겠어요? 예, 그렇죠. 저희 집이 진 지 3년 됐을 때 이곳에서 동네 분들하고 그다음에 충주 시내 사는 분들이 여기서 어울림 마당을 했습니다. 두루제 정원으로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음식 대접은 물론 노래 공연까지. 이야, 추억 속 화면만 봐도 부럽네요. 지금 이곳에서 보게 되면 저 앞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별이 쏟아지는 가을밤에 음악회를 한다. 상상만 해도 멋있죠? 그래서 이 공간은 소통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올 가을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가을에 2회째 음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재능 기부를 할게요. 저는
그 음악회에서 예. 괜찮으시다면 춤을 제가 예. 막춤이라도 예, 감사하죠. 초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와, 가을이 기다려줘요. 예,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제2회 두루제 가을 음악회 정말 기대되네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미의 현우정. 찾아오는 손님에게 따끈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마을을 두루두루 살피는 주민으로 살고 싶다는 주인공. 그렇기에 집은 의미가 남다르겠죠? 선생님에게 이 집이란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집은 저는 그렇습니다. 편안한 소파다. 편안한 소파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외부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 집은 누구나가 지나가다 물 한 잔도 먹고 차 한 잔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집으로 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놀러 왔는데 네. 참 내 집같이 편안하고 예. 따뜻한 공간에서 네. 차 한잔 하는 게 좋았는데요. 네. 이 두루제라는 집 이름처럼 네. 두루두루 선생님과 함께 편안한 네. 삶 이 집에서 가꾸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영원히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배치로 대문과 울타리가 없어도 가족의 사생활과 풍광을 지킨 두루제. 나와 내 가족만이 편한 집이 아닌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진정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독특하고 열린 집을 원한다면 이 집을 추천합니다. 두루두루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 마이 멘션. 흔히 집을 공간이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위로 이렇게 층수를 높이거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텐데 여기는 옆으로 펼쳐서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딱 들어오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은 게요. 단열에는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 홍현봉 건축가께서는요. 이 땅을 선택한 이유가 앞에 앞산 그리고 또 공원이 있는 걸 선택하셨는데요. 이 방향으로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 조망도 보이고 또 사살까지 보호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건축가에서 그런지 뭔가 땅을 보는 눈도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마을 한가운데가 아니라 마을 바깥쪽을 선택을 하셨고 안채는 또 남향이 아니라 동남향으로 약간 트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를 구입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대지는 네모 반듯한 대지일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게요. 보통 땅이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고요. 또 주변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 모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남향으로 지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 건축하시는 전문가시니까 땅 보고 어느 방향을 지어야 할지 금방 아시겠는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쵸. 꿀팁 하나 공개해 주시면 네, 마이멘션의 꿀팁 하나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을 보러 갈 때요. 겨울에 보면 좋은 점이요. 같은 땅이더라도 겨울에는 어느 정도가 다르고요. 또 어느 곳에 햇빛이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고 어느 방향에 집을 올릴지 결정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꿀팁인데 무엇보다 이제 두루제가 담과 그 대문을 없애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긴 한데 이게 또 약간 좀 보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참 걱정이 많아서 전문가에게 슬쩍 여쭤봤는데요. 이 보통은 오히려 더 담이 높고 꽁꽁 싸매 있는 집이 보안이 더 취약하다고 하네요. 이런 것보다는요. 이게 펜스, 이렇게 구멍이 좀 뻥뻥 뚫린 펜스를 짓는 게 더 낫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요즘 같은 경우는요. 담장을 막는 추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집 예쁘게 지어놓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렁 더울렁 이렇게 살면 너무 보기 좋잖아요. 오늘도 그런 컨셉의 집을 구경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집 좀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에 마이멘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마이멘션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잘했고요. 다음 주 또 기대가 됩니다. 유혜정님도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생방송 아침엔 퀴즈 시간입니다. 네, 퀴즈 오늘의 문제는요. 공기나 빛이 통하도록 벽이나 지붕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항문, 2번 창문, 네. 3번 신문, 네. 4번 파문 예. 중에서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풍경도 좋고요. 어떤 모습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요. 보내주세요. 자, 건강하게 100세까지 정보 건강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 건강한 부티 뷰티입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과 또 해결 방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뷰티 진천에 사는 30대 직장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2년 차인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을 말하려니까 한숨부터 납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온통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일이 어찌나 많은지 야근은 밥 먹듯이 해야 하고요. 상사 눈치 보느라 늘 뒷골이 서늘합니다. 물론 잘해주신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지만 저는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가장 곤혹스러운 건 점심시간인데요. 직속 상사가 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요. 식사를 어찌나 빨리 드시는지 보조를 맞추려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소화제를 달고 사는데요. 저의 예민한 성격 탓일까요? 몇 주 전부터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서 밥을 통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 위염이랍니다. 현재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아휴, 저 나을 수 있는 거겠죠?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겼다는 위장 질환,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속 쓰리는 위장 질환, 위염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네, 네. 지금 소화기내과 이승호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직장 생활 스트레스성 위염 앓고 있는 분의 사연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위염. 그 글자 그대로 보면 위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염은 위 점막에 손상과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위 점막은 위 벽의 가장 표면에 있는 층이고요. 이 점막에 손상이 일어나서 표면이 헐게되거나 상처가 일어나게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위염이라고 하고요. 위염은 보통 증상이 있는 급성 위염이나 아닌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한 만성 위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염하면 위궤양이라는 말이 또 따라 나오는데 이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위벽은 보통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위벽의 가장 표면에 있는 그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밀안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거는 위염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궤양 같은 경우에는 이 위벽의 결손이나 함몰이 점막층을 지나서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까지 깊게 침윤되는 경우를 궤양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네. 보통 간단하게 말하자면 위나 십이지장의 상처가 표면에 있는 상태를 뭐 위염, 그다음에 깊게 파인 상태를 궤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네, 그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만성위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요. 급성위염 같은 경우는 상복부 불편감, 뭐 복통,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오심구토 뭐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궤양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궤양은 출혈은 이미 멎은 상태지만 궤양이 깊기 때문에 천공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왜 네. 생기느냐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뭐 헬리코박터균 때문인가 뭐 싶기도 네. 하고 자주 체하는 것도 뭐 위염 위궤양이랑 관계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설명 좀 부탁해 주세요. 네, 이제 위염의 원인으로는 뭐 흡연이나 과음과 그리고 과식과 폭식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 외에도요. 아까 말씀하신 헬리코박터균 감염, 그다음에 진통소염제, 스트레스 등이 이제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궤양은 예전에는 위의 공격인자와 과거인자 간의 그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이제 아스피린이나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브루펜과 같은 진통 소염제를 말하는데요. 네. 현재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그 감염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과 심내혈관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아스피린과 진통 소염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화성 궤양 환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위염이나 위궤양 이제 자연 치료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좀 자극적인 음식만 줄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식이요법 자체가 증상 조절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고요. 특히 궤양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 폐쇄와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고요. 네. 이 치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는 적절한 위산 분비 억제와 원인 요인 제거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하고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같은 약제를 사용하고요. 원인 요인 제거로는 헬리코박터균 제거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사용 중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진통소염제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염이나 뭐 위궤양 증상이 생겼을 때 이걸 좀 완화시켜주는 음식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 양배추가 좋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양배추의 특정 성분이 그 위에 좋은 건 맞는데 이게 뭐 궤양을 치료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양배추가 가스가 많이 생성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뭐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랑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그 팽만감이나 더부룩함이 좀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위염과 궤양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는데요. 흡연은 담배는 그 담배를 계속 피면 약물을 복용함에도 이 치유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꼭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나 네.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뭐 커피, 콜라 뭐 이런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약 먹으면 이제 약 드시면 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죠, 그죠? 네, 이제 일단은 위염이 증상이 없으면 뭐 치료가 네.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 대부분의 급성 위염은 뭐 약물을 치료하면 쉽게 호전이 됩니다. 그 위염 위궤양 놔두면 위암 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걱정도 돼요. 어때요? 이게 보통 꼭 위염이 위암으로 가는 건 아닌데요. 일단 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위궤양과 위암이 구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궤양의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두 달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암과 궤양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증상이 없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상형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위 손종이나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뭐 위내시경을 자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염이나 위궤양이 한 번 발생하면 자주 이렇게 재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적절한 뭐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과식이나 폭식 같은 뭐 잘못된 식습관이나 그다음에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특히 궤양 같은 경우에는 뭐 헬리코박터균을 죽인다든가 진통 소염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심내혈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증상이 발생하시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그 상복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꼭 위염과 소화성 궤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과 같은 무서운 질환도 있고요. 또 간이나 담낭, 췌장과 같은 다른 장기의 질환들도 비슷한 증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검사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복통이랑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이런 상복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해서 위내시경 검사,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요. 그 진단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뭐 속쓰림 정도야 뭐 이러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좀 증상이 잦다 싶으면 병원 꼭 찾으시고요. 위내시경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이승호 원장, 유혜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틀어진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되고 다리 스트레칭까지 할 수 있는 동작, 비둘기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에다가 구부려서 놓고요. 반대쪽 무릎은 펴서 뒤쪽으로 쭉 뻗어 내주실 거예요. 뻗은 다리에 발등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 이 자세에서 호흡을 먼저 마시고 내쉬고 호흡만 먼저 반복해 볼게요.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손 한 손 앞으로 걸어 나아가서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놓아주십니다. 양쪽 골반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발등도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어깨는 긴장감을 풀고 내 다리가 스트레칭되는 걸 느껴주시고요. 그대로 한 손 한 손 걸어서 상체를 앞으로 내려가 주실 거예요. 시선 바닥을 바라보고요. 뒤로 뻗은 다리 쪽의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고요. 접은 다리 쪽이 스트레칭되는 걸 느껴주세요. 목과 어깨는 긴장감을 풀어주실게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자세 유지해줍니다.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손 한 손 걸어서 들어와 제자리 상체를 세워주시고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더 바닥으로 눌러주고 천천히 내려가서 수선 바닥 긴장감을 푸는 상태에서 호흡 몸이 한쪽으로 접은 다리 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들어 한 손 한 손 걸어서 들어올게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네. 예. 자, 공기나 빛이 통하도록 벽이나 이제 지붕에 그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네. 하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1번 학문, 2번 창문, 3번 예. 신문, 예. 4번 파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용입니다. 네. 오늘 문제 주자 주제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함께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엔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걸그룹 인기가 뭐 요즘 굉장하잖아요. 저도 걸그룹 막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최연소 걸그룹이 제주도에서 탄생을 했대요. 네. 네. 최연소일 뿐만 아니라 그 걸그룹 멤버가 무려 15명으로 최다 멤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와우, 예. 어떤 친구들일까?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는 초등학생 걸그룹인데요. 멜로디를 만나러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내 모든 걸 너에게 기대고 싶어 아우 진짜 몸치, 박치, 음치 이렇게 어떻게 3박자를 다 고루 갖출 수가 있죠? 아 저는 이래가지고 가수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저 대신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만나러 가주실 거죠? 약속해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에겐 우리만의 꿈이 있다 꿈을 찾아 도전하는 멋진 아이들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를 소개합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신나는 노랫소리 그 노래를 따라가 보니 어머나 이 친구들은 누군가요? 노래에 맞춰 동작을 척척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들이 아닌데요? 마무리 동작까지 깔끔하게 와 안녕하세요 너무 신나고 재밌게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아침부터 추운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팀이에요? 동네 친구들끼리요. 춤이 좋아서 만든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멜로디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친구들로 이루어진 걸그룹 멜로디. 크고 작은 행사들의 공연을 다닐 만큼 동네에선 이미 유명인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함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7명으로 시작했던 그룹이 이제 1기를 넘어 2기까지 모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본 걸그룹 중에 두 번째로 인원이 많아요. 701명 중에 그 다음에 15명인데 연습장도 마땅치가 않아서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모이게 된 거예요? 막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애들은 다른 방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서 어른들이 심심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춤추니까 재롱잔치 좀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와서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서 그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획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빠가 아, 제주도는 애들이 꿈과 끼를 발산하는 곳이 없다 하니까 뭐 없으면 어때요 우리끼리 하면 되지 해서 그래 너네 팀 만들어 내가 공연 다 해주겠다 하니까 애들이 좋아요 해서 바로 멜로디 팀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그 공연할지 선곡을 한 다음에 자기네끼리 연습을 한 거예요. 어른들은 그저 뒤에서 응원만 해줄 뿐 멜로디는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활동하는 그룹이랍니다. 안무를 짜는 일에서부터 무대 위에 동선을 나누고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안무를 가르쳐주는 일까지. 아니 이 친구들 초등학생은 맞는 거죠? 연습하다 보면 제가 연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연습을 하는 거라서 애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 리더면 리더가 자기들 말 안 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 연습할 때는 그래도 연습을 하지만 많이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런 애들이라서. 오늘은 멜로디 그룹의 공연이 있는 날. 공연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연습에 나섰는데요. 알아서 촉촉해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늘도 어른들은 그저 열심히 구경만 합니다. 자기의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저기 뒷받침 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일단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우 관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러 가기 전 멜로디 그룹이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 내 한 녹음실인데요. 공연도 공연이지만 오늘은 멜로디 그룹의 역사적인 날. 자신들이 만든 첫 자작곡 녹음이 있는 날이랍니다. 작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그냥 솜사탕을 그냥 먹으면서 노래를 작사했어요. 아, 솜사탕을 먹으면서 작사를 했어요? 그 여기 가사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어린이들만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그거를 적은 거예요. 뭐 긴장되거나 떨리지 않아요? 긴장되지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친구가 부르고 싶은 소절은 어떤 소절이에요? 솜사탕을 먹은 것처럼 달콤해. 오, 너무 달콤하다. 이전까지는 그저 연예인들 노래에 맞춰 춤만 췄다면 이젠 자신들만의 노래로 걸그룹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당찬 그룹 멜로디. 어른들은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마냥 기특하기만 합니다. 내 손을 잡아줘 바닷물 먹은 도선에 민다 잡아줘 안녕 바닷물 먹은 도선을 오늘 멜로디 팀의 공연 장소는 동시 전문 독립서점. 이곳에선 동시로 동요를 만들어 부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꿈꿀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 여기랑 딱 맞는 초대 가수인 거 맞죠? 아, 이렇게 예쁜 두 따님 두 분이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인데 저희들이 여기 멜로디 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기특하게 연습한 만큼도 애들 너무 성과를 기둬서 너무 좋아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공연하니까 힘듦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았어요.
오늘 공연 그 별 탈 없이 그냥 잘 끝내줘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는 어떤 곡을 만들고 싶냐면 또래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이젠 자신들만의 자작곡도 있는 15인조 걸그룹으로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어린이들의 꿈을 노래하는 걸그룹 우리는 멜로디입니다. 온 세상의 멜로디를 춤에 녹이자. 멜로디 화이팅! 와! 멜로디 정말 대단하죠. 이제 초등학생 걸그룹인데 이게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안무도 만들고 공연도 네. 다니고 이렇게 거기다 자신들이 노래까지 만드니까 그 열정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들이 더 신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제주도에 걸그룹이 없어? 그럼 뭐 만들어보지 뭐 해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다는 그 부모님의 추진력도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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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등학생 걸그룹 멜로디의 멋진 활약 앞으로도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퀴즈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저희가 당첨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문제가요. 공기나 빗다이가 통하도록 그 벽이나 지붕에 만들어놓은 작은 문 무엇이라고 할까요? 했는데요. 정답은 네. 뭐였죠? 2번 창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첨자가 네 분 저희가 나왔는데 6465번, 0546번, 네. 9335번, 5206번 네 분이에요. 네. 자, 6465님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진 있네요. 모든 풍경이 아름답지만 저는 창을 통해 보는 풍경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액체 프라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창문이나 기둥 사이사이 풍경이 저에게는 좀 최고로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0546번님은 사진 볼까요? 예, 나오네요. 자, 우리 손녀딸의 유치원 졸업사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질리지 않는 풍경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제 초등학교 입학시켰는데 첫 손녀딸의 학교 생활 기대됩니다 라고 또 응원의 문자까지 보내주셨네요. 네. 얼마나 예쁠까. 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죠. 자, 그리고 9335님 수암구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어 찍었습니다 하시면서 어머 한 폭의 그림 같은 외국 아니에요? 외국 같기도 온천수도 좋아서 자주 갑니다. 네. 또 문자 씨는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 하늘과 좀 대조되네. 미세먼지 가득한 네. 하늘과는 대조되는 정말 예쁜 파란 하늘이 돋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온천수로 시선했으면 좋겠어요. 자, 5206번님은 올해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와. 풍경은 친정 엄마와 거제도 여행 갔다가 함께 본 일출입니다 하시면서 인증샷을 역시 빨갛게 타오르는 너무 예쁘네요. 네. 가보고 싶네요. 네, 눈이 힐링되는 사진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아침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봄 기운 쑥쑥 올라왔지만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뭐 봄은 봄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겨울은 내 머리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봄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세상이 각박해도 마음만은 늘 따뜻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됐고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어려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봄을 키워나가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해드린 글귀였고요. 문구였고요. 예예. 예. 네. 저도 힘낼 테니 여러분도 힘내세요. 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이불 네. 밖으로 나가기 싫은 귀차니스트를 위한 출장 네. 서비스의 세계 안내하고요. 예.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예쁜 핑크 파워 스무디 만들어 볼게요. 예. 자, 내일은 구봉상 아나운서가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찬 네.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